자,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구티 사파이어라는 타란툴라를 오늘 짝짓기를 시켜볼 건데요. 타란툴라가 사파이어 색깔이에요. 사파이어. 그래서 구티 사파이어고, 여기 보이는 보석이 사파이어인데요. 바로 이 타란툴라입니다. 네, 바로 메이팅을 한번 해보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개체는 바로 앙컷이에요. 짜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파란 색깔이고요. 실제로 봐도 이 색깔이에요. 플래시 터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파란 색깔이고 지금 실물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개체랑. 자, 그래서 수컷이 있는데 수컷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 보시면요. 자,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굉장히 겁이 많고 그래요, 수컷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정자망 작업이라고 정자를 이제 식각에 저장을 하기 전에 거미줄을 치는데요. 이게 이렇게 거미줄이 뭉쳐 있으면 정자망 작업을 완료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앙컷이랑 짝짓기를 시키는데요. 짝짓기는 바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 타란툴라들이 벌써 성공해서 알집 만든 개체도 꽤 많은데요. 지금 꽤 많은데요. 이 친구들을 지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앙컷을 제가 아까 낮에 귀뚜라미를 한 4, 5마리를 먹였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3, 4마리 정도 먹였고요. 만약에 수컷이 만약에 수컷이 앙컷한테 스태핑을 잘 해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은 앙컷이 먹이인 줄 알고 수컷이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오,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앙컷이 수컷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먹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자, 우선은 앙컷이 먹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앙컷이 달려들진 않네요. 수컷이 여기서 스태핑을 하고 앙컷이 잘 받아줘야 됩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메이팅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컷이랑 앙컷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오, 다행히도 앙컷이 지금 스태핑을 해줍니다. 스태핑이 뭐냐면요, 앞다리를 스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들기는 거예요. 오, 두들기는데 수컷도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그래서 지금 왠지 느낌이 좋아서 잡아먹을 것 같진 않네요. 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제가 지금 핀셋을 놔두고 지금 저도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앙컷 수컷 둘 다 스태핑을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색깔 진짜 예쁘죠? 와, 진짜 보면 벌써 예쁜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좋은데,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를 어떻게 하냐면, 수컷의 식각이라 있어요. 식각. 뺀 앞다리. 여기 보이는 사진에 뺀 앞다리에 식각이 있는데, 이걸 아까 말했듯이 정자망 작업을 해서 식각에 있는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서 식각에 정자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 식각을 앙컷 생식기에 찔러 넣어서 정자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랑은 조금 다른 생식을 하는 거죠. 진짜 앙컷이 만약에 화가 나면은 진짜 앙컷이 그냥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마귀 있죠. 사마귀도 수컷이랑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을 잡아먹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통이 좁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둘 다 스태핑하고 난리 났거든요. 우선은 수컷을 보면요, 수컷이 벽면을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저게 스태핑을 한다는 뜻이고요. 암컷도 그의 스태핑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안아 이렇게 두두두두두 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이 지금 스태핑을 하면서 암컷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수컷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밖에 나오더라도 계속 촬영을 해볼게요. 자, 좋은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수컷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컷도 암컷이 받아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을 안 보고, 쉽게 말해서 간을 안 보고 스태핑을 해서 확인을 하지 않은 암컷이라면 암컷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지금 암컷이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데 수컷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사육장 밖으로 나와서 지금 땅에 오글개가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 죽을 텐데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지금 암컷이 격렬하게 지금 스태핑을 하고 있는데 자, 암컷이 저렇게 격렬하게 받아주면은 수컷이 달려가서 이렇게 이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수컷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암컷을 불러내고 있어요. 자, 수컷아 힘을 내라. 수컷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컷이 받아줍니다. 암컷은 지금 준비가 되었고요. 수컷도 어느 정도 암컷의 신호를 받고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드디어. 자, 들어갑니다. 자, 수컷이 암컷한테 들이대죠. 들이대죠. 아직입니다. 자, 핀셋을 대기해야 돼요. 이때. 오, 잠깐만. 아직 안 됐죠. 수컷이 지금 쫄았죠. 수컷이 지금 먹힐까봐 굉장히 쫄았습니다. 자, 시도했다가 지금 실패를 했죠. 어, 잠깐만, 성공했나? 자,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네, 좀만 지켜봅시다. 아직 왼쪽은 쓴 것 같긴 한데 오른쪽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자, 식각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식각을 써야 정상적으로 끝납니다. 네, 아직 한 발 남았기 때문에 수컷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 잠깐. 자, 들어가. 오, 아직 안 썼죠? 자, 핀셋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암컷이 메이팅이 완료되면 잡아먹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컷이 좀 더 열심히 자, 파고 들어가죠. 잠깐만요. 한쪽은 식각을 쓴 것 같고요. 오, 양쪽 다 쓴 것 같은데. 제대로 찔른 것 같진 않아요. 제대로 찔르면요 암컷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쓴 건지 안 쓴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 수컷이 처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용감해졌죠. 암컷의 이제 스태핑이 방금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방금 성공한 것 같아요. 어, 암컷이 이제 다리를 안 움직이고 이제 슬금슬금 도망가죠. 자, 저게 성공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요, 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 배 찔렀네요. 배 복부가 벌어져 있는 거 봐서는요 수컷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팅은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고요. 메이팅 후에 보통 2-3개월이면 산란을 해요. 그래서 암컷이 지금 배 크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크진 않지만 나중 되면 배가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산란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메이팅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산란할 수 있도록 사육통 꾸미는 거, 암성체를 사육통 꾸미는 거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루했을 텐데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